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초로입니다. 오늘은 싸움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싸움, 정초로. 이기지도 못한 줄 알면서 되들어 봅니다. 이내 캥캥거리지만 여전한 당신의 목소리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집니다. 당신과 싸움이 늘상 저도 마음은 항상 이기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칼로 물베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부부싸움은 아이들이 없을 때 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부싸움이든 어떤 싸움이든지 싸움 그 자체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부부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옛날 영화에 보면 부부싸움 하면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장면을 보곤 합니다. 남자가 여자와 말로 싸우는 것은 백전백패입니다. 절대로 말로 여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려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이 이슈화되고 있는 요즘 부부싸움 시 남자의 폭력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부싸움에서 남자가 여자를 이길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부싸움에서는 지피지기는 백전불승입니다. 결혼할 때 배우자에 대한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어찌 배우자와 싸우겠습니까? 하늘의 별도 따다준다는 그 마음만 항상 마음에 있다면 부부에게 싸움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싸움, 정처로 이기지도 못할 줄 알면서 되들어 봅니다. 이내 캥캥거리지만 여전한 당신의 목소리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집니다. 당신과 싸움이 늘상 저도 마음은 항상 이기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싸움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